그날 한유라 씨 야외 촬영 스케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알겠어요. 왜 부르셨어요, 어머니? 유라야, 너 선 넘었더라. 네?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. 최준석, 네가 죽였잖아. 아니요, 어머니, 저 아니에요. 저 그날 야외 촬영 있었어요. 그날? 바로 알아듣네. 넌 최준석이 언제 죽었는지 알고 있었나 보다. 그럼 그것도 기억하겠네. 그날 그 시각에 네 옷 엉망인 거 내가 봤잖아. 하긴 산에서 사람을 밀어 죽였으니 꼴이 그럴만도 했네. 어머니, 어머니도 서짓수 걸... 유라야! 난 그래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. 너처럼.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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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말 필요 없지? 내 집에서 당장 나가! 내 구비서. 병원이요? 알겠어요. 준비할게요. 나갔다 왔을 땐 이 집에서 없어야 할 거야. 삼촌, 나 때문에 미리 씨랑 헤어진 거죠? 미안해요. 아니에요, 형수님. 형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예요.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그 일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다 지난 일이잖아요. 그냥 제가 다 잊고 그 집이랑 얽힌 인연은 덮고 살면 돼요. 그러니까 삼촌은 나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해요. 형수님, 미리 씨랑 헤어진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. 주하연이 우리 형님을 죽인 사람이에요. 네? 삼촌? 응? 제가 알아서 할게요, 형수님. 그래요, 그럼. 마음 좀 추스르고. 아, 오늘 횟집은 주방장님이랑 내가 있으니까 삼촌은 쉬어요. 알았죠? 아이고, 알았어, 이 사람아. 빨리 온다니까, 말이 많아. 아니, 혹시 아니겠지? 유라는요? 없어요? 예, 옷과 화장품이 없는 걸로 봐서 짐 싸서 나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오늘 수고했어요, 구비서. 가보세요. 네, 이사장님. 편히 쉬십시오. 그래도 좀 더 버틸 줄 알았는데 빨리 나갔네. 집까지 꽤 안 나가고 별 수 있어?
한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. 빙고.